자, 안녕하세요. 복수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라틴아메리카 독립을 이제 해볼게요. 전 시간에 그 그리스 독립운동 하다가 그 중간에 이제 라틴아메리카 독립 부분을 좀 이따 이제 한다고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경기도 합격자 서브노트에 라틴아메리카 독립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내용이 좀 약간 부족을 해서 요 라틴아메리카 독립은 심화교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좀 진행을 할게요. 자, 심화교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577페이지 보세요. 자, 여기 보면 라틴아메리카 있는데, 일단 라틴아메리카의 지리적 위치를 좀 파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되게 이제 중남미 국가나 이런 남미 국가들을 이제 라틴아메리카라고 이제 하는데요. 자, 요 대부분 라틴아메리카 식민지는 요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대개 보면 어떤 국가, 식민지냐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리고 이 브라질이 포르투갈이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중남미 지역이 있어요. 이 중남미 지역이 여러 섬들이 있는데, 요 섬들은 이제 프랑스나 뭐 영국의 식민지, 이런 섬들로 이제 식민지가 구성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라틴아메리카의 이제 독립에서 최초로 이제 독립한 국가가 어디냐면, 이 아이티예요. 이 아이티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자, 일단 그 아이티의 위치가 이제 어디냐면 여기 정도 돼요. 예, 카리브해 이제 일대에 이제 위치한 국가죠. 자,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받았고 흑인 출신이었던 투생 르베르 투르가 독립투쟁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잡혀가지고 이제 죽게 되지만 그를 이어가지고 이제 계승해서 결국 아이티가 최초로 독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최초의 독립국이다. 그 예전에 이제 관련돼서 최초의 흑인공화국이 탄생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남미 지역의 스페인 식민지 독립 과정을 볼게요. 자, 배경을 보면 그 에스파냐가 나폴레옹에서 점령됐죠. 그래서 이제 에스파냐 왕실은 도망가고, 그리고 이제 그 나폴레옹은 자기 형을 스페인을 왕으로 이제 옹립하게 돼요. 자, 본국이 그 나폴레옹에서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 남미의 이제 식민지의 지배력이 약화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크리올 출신의 이제 볼리바드나 산 마르틴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독립운동을 이제 펼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크리올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백인이긴 백인이지만 그 스페인 지역의 본토박이 백인이 아니라 스페인에서 건너와서 한 2세대, 3세대 정도 이렇게 남미 지역에 살았던 백인들이에요. 그들은 이제 최고 지위층이었던 그 스페인의 지배층들, 본토박이 지배층들보다는 좀 약간 사회적 지위가 좀 낮아요. 그렇지만 그 사회적 정치적 지위는 낮지만 경제적으로 상당히 풍족한 생활을 많이 갖고 있고요. 일종의 그 지역의 토호세력들이야. 네. 그래서 이들 입장을 때는 자기도 나름대로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뭐 사회 정치적 어떤 진출할 때 항상 이제 본토박이 그 스페인 출신들한테 구박을 받다 보니까 차별받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대개 이 남미의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이 크리올 출신이에요. 그래서 여기 볼리바르나 산 마르티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자, 볼리바르를 보죠. 이 볼리바르는 그 여러 나라를 독립을 시켰어. 그래서 해방자라는 칭호를 얻었고요. 그 사람이 독립한 시킨 나라들 보면 카라카스, 오늘 베네수엘라고요. 그다음 보고타, 콜롬비아, 키토, 그다음에 에콰도르 같은 나라들 독립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콜롬비아 공화국을 수입했고, 그다음 페루와 볼리바르의 독립을 관여했다. 볼리바르는 이제 지금 나라 이름이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파나마의 개최를 이제 했는데 이 파나마의 개최를 왜 이제 그 하려고 했냐면 이 라틴아메리카 제국의 평화와 독립 유지에서는 연맹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성이죠. 그래서 그 미국 연방처럼 연방공화국을 만들어서 힘을 키우자. 자, 근데 이제 이 파나마의 이제 목적이 제대로 실현됐냐면 안 됐어.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로는 미국과 영국의 방해 때문에 실패했고요. 지역 간의 이해관계 대립, 그 다음에 이제 범아메리카 이런 것들 때문에 실패했다는 걸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그이 파나마의 의의를 쓰자면
범아메리카주의 기초를 이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한계고, 실패 이유죠. 그리고 이제, 범아메리카주의 기초, 아메리카주의 기초는, 의의, 뭐, 영향.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네, 요거 좀 구분해서 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파나마를 통해서 그걸 이제 실현하려고 했지만, 라틴아메리카 연맹을 실현하지만 잘안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외에도 이제 산 마르틴이 이제 그 라브레타, 그 아르헨티나, 산티아고, 오늘날 칠레를 이제 독립을 시켰다. 네. 그 다음에 브라질을 보죠. 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나폴레옹 침입을 받았죠. 그래서 이 나폴레옹 침입이 침략으로 영향력을 상실하면서 그 뭐냐면 포르투갈이 직접 이제 여기를 지배를 하려고 이제 하게 돼요. 예전에 간접 통치 체제였는데, 자 그때 이제 포르투갈에서 건너온 사람이 누구냐면 그 포르투갈 황태자야. 이 사람이 이제 주도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 포르투갈이 왕실에서는 얘를 파견해갖고 여기를 직접 지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토호세력이었던 크리올과 합세를 해가지고 독립을 해버린 거야. 예. 그래서 브라질 독립선언 및 투쟁을 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 포르투갈 황태자는 자기 왕족을 깨려고 했지만 이 크리올들이 반대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공화국이 되고 이 사람은 쫓겨나요. 예. 기껏 이제 도와줬더니 호구 역할만 하고 쫓겨났다. 예. 자, 그 다음에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크리올을 중심의 이달고, 올레스 등이 독립투쟁을 해서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을 쟁취를 했고요. 자, 그때 이제 그 영국의 입장을 볼게요. 되게 이제 이렇게 남미에서 독립운동을 하니까 그 영국 사국 동맹, 그러니까 영국을 제외한 사국 동맹들은 이걸 진압을 하려고 했어. 오스트리아 메테리 같은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게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사국 동맹 안에서도 갈등이 났죠.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중남미 독립국가들의 어떤 독립을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자기가 사국 동맹인데 불구하고 지원을 해줘. 왜 지원을 해주냐면 일단은 중남미 독립국가들이 독립을 하면 그 여기 이제 스페인이 이제 장악했던 시장 아니에요? 이걸 이제 물러나가게 되고 스페인이 물러나면 이 시장을 영국이 장악하겠다. 이런 이제 경제적 이익 때문에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메테니가 사국동맹 이용해가지고 중남미의 병력을 파견해서 이 남미 독립운동을 진압하려는 것을 뭐냐면 동조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남미가 독립한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일어나죠.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 남미 스페인 지역, 그러니까 남미 지역에 이제 독립운동을 꾀했던 그 출신이 크리올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독립하고 나서 본토박이 이제 스페인 출신을 쫓아내고 최상층을 차지해요. 그래서 정치, 경제, 뭐 군사적 그 각각의 어떤 최상층을 차지하게 돼. 그러면서 다른 계층 간의 어떤 빈부격차가 심화됐다. 특히 이제 그 당시 인디언이죠. 인디언이라는 그 당시 토박이들, 인디언 계층들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메스티조, 뭐 물라토 그런 사람도 있어. 이 사람들 크리올보다는 좀한 단계 사회계층이 좀 낮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크리올은 소수 지배층이었고 이 인디언 계층이나 뭐 물라토, 메스티조 이런 사람들은 대다수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지금 남미 가보시면 상당히 그게 심해요. 그래서 뭐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 멕시코, 뭐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되게 심하죠. 그에 따른 어떤 범죄 조직, 카르텔, 사회적 갈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 예. 자, 그 지역 간의 불균등, 그 다음에 군사력을 가진 지방세력들 반란, 오랫동안 군부 독식, 거기 이제 미국과 영국의 정치 간섭, 특히 미국이 이 남미 지역의 어떤 정치에 많이 간섭을 하죠. 예. 자, 그래서 식민지 농업인 플랜테이션 농업을 주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공업국가로 상징하지 못하고요. 열강의 이제 종속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어떤 경제적인 종속을 받게 되죠. 그래서 미국의 좀 뒷마당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멀려주의 볼게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좀 파악을 해두세요. 사료와 함께. 자, 이 미국의 멀려주의는
미국의 5대 대통령 먼료가 공포했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자, 유럽 여러 나라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식민지나 송영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간섭한 적이 없고 앞으로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미 독립을 선언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한 끝에 그럴 만하다고 판단하여 그 독립을 승인한 정부에 대해서 유럽 열강은 이를 억압하거나 급박히 다른 방법 그 운명을 지배하려고 간섭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모두 미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의지를 드러내는 것에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에 보면 그 독립을 승인한 정부에 대해서 유럽 열강이 이를 억압하거나 급박히 다른 방법 그 운명을 지배하려고 간섭한다면 이게 뭐냐면 그 당시 남미 지역에서 독립운동이 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 국가들이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국동맹 같은 유럽 국가들이 간섭해서 이걸 탄압을 하려면 우리는 이에 대해 반대하겠다. 이걸 천명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의 멀료주의 주 내용인데, 자, 그럼 멀료주의가 이제 발표한 배경을 보면요. 일단 오국동맹 프랑스까지 합쳐서 이제 오국동맹이라죠. 자, 오국동맹과 메테르의 라틴아메리카 간섭과 제정복운동,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그 나폴레옹에서 지배를 받을 때 그때 독립운동을 막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독립 거의 반독립 상태였는데 이걸 다시 재정복해가지고 남미를 다시 스페인과 포르투갈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원인이었고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5국동맹 중에 영국은 제예요. 예, 영국은 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제정 러시아가 북아메리카 태평양 연안에 따라서 남하하는 걸 저지하게 해서, 예. 그래서 그 당시 제정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피를 찾아서 시베리아를 이제 개척을 했어요. 동진 정책이라는데 이들은 베링해를 거쳐서 결국 알래스카 지역까지 차지하게 되죠. 알래스카 지역까지.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위기를 느끼게 된 거야. 물론 이제 알래스카는 이제 나중에 미국이 그 러시아로부터 5천만 달러 정도 이렇게 사들여요. 예, 그걸 이제 러시아는 필요 없다고 이제 갖다 팔고. 예. 자, 지금 땅을 치고 이제 후회할 일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러시아가 지금 알래스카를 갖고 있었으면 완전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천연자원 같은 것들을 이제 얻을 수가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멀려선의 목적과 내용을 볼게요. 이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자, 유럽 국가의 아메리카에 대한 간섭을 미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행위를 간주하고 미국도 유럽에 간섭하지 않겠다. 서로 노터치하자.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새로운 식민지 건설 용납하지 않겠다. 예. 자, 근데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지만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남미는 우리 거니까 유럽에선 건들지 말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멀료주의는 일종의 그 밑에 제국주의, 미국 제국주의 논리가 또 깔려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의의를 볼게요. 자, 미국의 정체성 향유다. 자, 이 말을 볼까요? 미국은 유럽 국가가 아니란 말이야. 어디 국가죠? 아메리카 국가다. 아메리카 대륙에 속해 있는 국가라는 어떤 정체성이 확립됐고, 자, 미국이 이제 멀녀선을 통해서 예전엔 거의 좀 듣보잡이었는데 강한 존재감을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 미국의 국제사회 등장. 그 다음에 고립주의 외교 청명. 그래서 이 고립주의 외교는 그 밑바닥에는 멀녀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립주의는 거의 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고립주의 외교 정책을 피게 되죠. 미국의 어떤 정통적인 외교 정책이 돼요. 1차 세계 전까지. 그 다음에 이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멀녀주의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서 경기도 합격자 서브노트를 좀 볼게요. 자, 거기 보면 그 프랑스로 넘어가죠, 다시. 자, 프랑스에는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끝난 후에 두 개의 혁명이 또 있었어요. 7월 혁명하고 2월 혁명이죠. 그래서 이 7월 혁명과 2월 혁명 부분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래서 한번 내용을 이제 볼게요. 먼저 이제 그 7월 혁명을 볼게요. 7월 혁명. 자, 일단은 연대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7월 혁명은 몇 년에 일어났죠? 1830년에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월 혁명은 언제 일어났죠? 예, 1848년에 일어났죠. 예.
그래서 요 정도는 적어도 좀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예. 자, 그러면 7월 혁명 내용을 볼게요. 자, 7월 혁명은 그 이제 7월 혁명은 이제 루이 18세의 그런 즉위로부터 이제 시작하죠. 예. 그 아니 루이 18세 즉위가 아니라 이제 먼저 루이 18세 내용을 좀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이 루이 18세가 복귀가 돼. 예, 그래서 왕정 복구가 일어나죠. 빈의 일통에서 왕정 복구를 일어난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왕조는 부르부 왕조죠. 그때 혁명 전에 왕조니까. 그리고 나서 그 루이 18세는 헌법을 공포해요. 이게 이제 무슨 헌법이냐면 1814년 헌법이야. 1814년 헌법. 자, 이 헌법은 이 정치 체제를 입헌군주제로 이제 뭐냐면 규정을 하죠. 정치 체제는. 그래서 이 헌법은 나름대로 혁명의 부분적인 어떤 성과를 인정을 해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라든지 법적 평등, 그리고 혁명 중에 그런 그 혁명파들이 가졌던, 그러니까 이제 부르주아나 그런 농민들이 가졌던 재산 처리, 재산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지만 그 헌법 안에는 또 보수적인 성격도 있어요. 자, 일단은 국왕의 권한이 좀 지나치게 많아. 국왕이 장관 임명권이나 입법기관 해상권을 가지고요. 입법기관은 이제 의회에 을 말하는 거죠. 양원제도 구성되는데 상원의원은 왕이 임명하고요. 하원의원은 선거로 선출하지만 선거권은 재산으로 크게 제한됐다. 그래서 유권자가 10만 명밖에 안 돼요. 상당히 적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선거권 자체가 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7월 혁명이나 2월 혁명이 어떤 원인이 돼요. 이 선거권 확대와 관련돼서 이건 좀 뒤에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이 루이 18세는 좀 온건한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뭐 절대주의 체제를 이제 유지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일단은 시대적 분위기가 그러니까 절대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중도 온건 정책을 유지를 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갖고 있었던 세력도 있었어. 그래서 예전에 이제 혁명 전에 쫓겨났던 망명 귀족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예전으로 돌아가자.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루이 18세까지는 뭐 그렇게 이제 큰 갈등이 없었는데, 문제는 루이 18세가 죽고 나서 그의 동생이었던 샤를 10세가 이제 등장을 해요.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된 거야. 이 샤를 10세는 그 당시 이제 시대적 흐름 같은 것들을 이제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옛것으로 돌아가자는 반동주의를 이제, 반동 정치를.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단으로 이제 교육에 대한 성직자의 권한을 확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혁명 중에 상실한 망명귀족의 재산에 대해서 보상으로 연금을 지급을 해.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재원을 확보를 해서 국채를 발행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이자를 이제 뭐냐면 낮춰주는 거야. 축소를 하는 거야. 근데 이 국채는 되게 보면 이제 누가 사죠? 예, 네. 부르주아 이 사죠. 근데 재원 확보의 부채를 이제 강제로 이제 부르주아들에게 이제 갖다 팔면서 이자는 그렇게 별로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금융 부르주아 계층들이나 국채 소유자인 시민 계급들이 반발하게 돼. 그 사람들이 상당수가 자유주의자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총선거를 이제 뭐냐면 실시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총선거를 실시했는데, 극우 왕당파들 세력도 있죠? 그 극우 왕당파 세력들이 되게 몰락을 하고, 자유주의 세력들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이제 그 자유주의도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극우파였던 폴리나 공을 총리로 임명해요. 그러니까 이제 민심하고 동떨어져 있는 거지. 국민들의 어떤 그 요구하고,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치월 칙령을 공포하죠. 그 유명한 예,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는 그 수능 기출 문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좀 한번 보면 자, 이게 7월 칙령이 있는데 자, 그 1칙령을 보면 이제 칙령이라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왕이나 황제가 이제 그 공포한 것들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신의 은혜로 프랑스 왕인 샤를이
아래의 여러 조항들 너희 백성들의 명하니 공손하게 받아들일지도다. 그래서 정기 간행물의 발행은 자유는 정지된다. 파리에서건 지방에서건 저작자와 인쇄자가 각각 별도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발행될 수 없다. 그어가는 3개월마다 다시 받아야 된다. 자, 월이죠? 네, 못하네요. 자, 어가는 취소될 수 있다. 지문 2번 총선을 치는 동안 왕궁의 선거인을 속이고 타락시키는 각가지 책동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 이것이 이제 그 취소 칙령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수 있듯이 언론의 자유를 부정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상당히 언론의 어떤 극단의 탄압, 이런 것들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칙령을 공포하고 나서, 앞에서 언급한 그 당시 그 부르주아 세력들, 이 차지했던 그런 의회를 이제 다시 해산을 해. 그리고 선거를 내요. 예. 그래서 이제 1830년에 의회 앞에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선거를 했다. 그리고 다수의 시민 계급들을 선거에서 제외시켜버려. 예. 앞에서 이제 유권자 10만 명 이하 이렇게 했는데 요것도 더 줄여버린 거지. 자, 그런 이제 반동 정치를 하니까 당연히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비판하겠죠.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것이 7월혁명이에요. 7월혁명. 그래서 이 7월혁명을 이제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티에르와 기조라는 사람이 그죠. 예, 자유주의자들인데 자 이들이 이제 뭐냐면 그 정부의 7월혁명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파리 시민과 민중들이 호응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그 유명한 천국 그 드라쿠라의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림 있죠. 예. 그래서 인민을 인도하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유의 여신이 프랑스 혁명을 상징하는 참새끼를 들고 민중혁명을 지도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 드라쿠라의 이제 그런 작품인데 요 드라쿠라와의 그 뭐냐 자유의 여신에 그 관련된 그림은 7월혁명을 소재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뭐좀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샤를 10세는 영국에 망명하죠. 그래서 이제 부르부 왕조 같이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 나폴레옹 몰락 후에 다시 등장한 복고 왕조는 붕괴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혁명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자유주의자들이야. 이게 첫째 이제 자유주의 혁명이었고, 혁명은 이제 혁명적 민중 실업자나 빈민이 아닌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 계층이나 소시민들 출신이었다. 그러니까 중상층 정도 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혁명이 이제 성공하고 나서 혁명파 안에서 논쟁이 있었어. 앞으로 정치 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보통 선거에 입각한 공화제를 하자는 가격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한 선거에 입각한 입헌군주제를 주장한 온건파들이 있어요. 자, 결국에는 온건파들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그 오랜경의 루이 필립이 왕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7월 왕정이 수립되죠. 7월 왕정이. 자, 7월 왕정은 앞에 있는 그 헌법 있죠. 그 당시 루이 18세가 만들었던 1814년 헌법을 그 뭐냐면 대부분 보존했어. 그래서 왕권의 절대성을 제외하고는 거의 보존했다. 그러니까 좀 혁명의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좀 한계도 있어요. 그 대신에 부르봉의 백색기 대신에 그 혁명 와중에 이제 사용했던 삼색기를 이제 국기로 채택했고 지금도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삼색기를 사용하고 이 삼색기가 이제 각국의 그 깃발에 큰 영향을 줘요. 국기에도.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7월 왕정 때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선거권이 10만 명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거권을 좀 확대시켜. 그래서 은행가, 대상공자, 상공업자 일부 분홍들도 확대시키는데 이게 이제 보통 선거권이 아니라 아직까지 제한 선거권이었고요. 그리고 인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구에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10만 명 정도 됐는데 예전에는 이게 이제 3천만 인구 중에 16만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6만 명밖에 안 늘어난 거야. 네, 그래서 이것은 이 공화주의적 혁명세에 불만족을 느꼈 했다. 대개 보면 이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이냐면 명사층이라는 세력이야.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명사층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대개 보면 부르주아, 지주층제야.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시대를 거쳐가지고 혁명의 성과를 통해서 부를 축적한 세력들이죠. 예. 그래서 이들은 이제 명사층이고 이 7월 왕정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명사층들이야. 그래서 명사층들이 주도를 해갖고 국가를 운영을 했던 거죠. 자, 7월 혁명의 영향 같은 걸 보죠. 일단 뭐 벨기에 독립, 그리고 폴란드, 이탈리아, 독일에서 이런 민주주의 자유주의 혁명이 실패했지만 실패했고 그의 결과 이제 서유럽과 동유럽 간의 격차가 더욱 확대됐다. 뭐 이런 이제 있는데 요게 너무 간단해가지고 7월 혁명의 영향이 그래갖고 요거는 심화교재에서 좀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심화교재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582페이지 보세요. 582페이지. 자, 그 7월혁명은 영향을 받았고 여러 지역에서 이제 뭐 독립운동도 일어나고 자유주의 혁명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뭐 대부분 이제 실패했지만 그 중에 성공한 게 있어요. 예, 벨기에야, 벨기에. 벨기에. 자, 벨기에는 비인의 결과 프랑스 전 지역에서 네덜란드에 합병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특히 이제 저관세 정책으로 영국 상품 유입에 벨기에 제조업자들이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하나의 원인이고요. 실제로는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이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언어하고 종교가 다르다는 게또 있어. 예. 그래서 왜 언어하고 종교가 다르냐면 일단 이게 되게 뭐냐면 벨기에는 크게 두개 지역으로 나눠지죠. 북부하고 남부 지역으로 나눠요. 북부는 그 우리가 아는 프랑드 지역이고 남부는 왈츠 지역인데 프랑드 지역 같은 게 네덜란드로 써요. 근데 왈츠는 프랑스를 쓰죠. 프랑스어를.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는 대부분 네덜란드를 쓰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언어가 좀 다르다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결정적으로 또 다른 게 뭐냐면 종교가 달라. 종교가. 그래서 네덜란드는 신교지만 여기 카톨릭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문화적으로 이렇게 약간 이질감이 좀 있어요. 예. 그다음에 정체성도 이제 다르고. 자,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브뤼셀에서 한 극장이 나폴리 혁명 소재로 영국을 보고 이제 간중들이 봉기를 한 거야. 자극을 받아갖고.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 벨기에 독립을 산업 노동자들이 주도했지만 점점 시민계층 출신의 자유주의자로 변화됐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성공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네덜란드 개입을 이제 영국 개입은 이제 실패를 했어. 예.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개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는 있지만, 일단은 서로 간에 뭐 왕실 그 서로 간에 이제 뭐냐면 이게 결혼 관계? 이런 것들이 엉켜가지고 이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자, 하여튼 그래서 네덜란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벨기에를 공식으로 승인하게 되죠. 독립을. 그리고 입헌군주제 헌법을 제정을 해요. 예, 제한선거를 바탕으로. 그래갖고 이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독일을 보죠. 독일은 관세동맹이 결성되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통일을 하게 되고 예전에는 관세를 한번 부과하면 여러 번 이제 국경선을 거쳐갖고 부과를 했잖아요. 자, 이런 것도 있고 그날 작센과 하노버 등에서 자유주의 헌법을 제정을 했지만 독일이나 전 지역은 확산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한번 이제 프랑크푸르트를 점령했어. 원래 프랑크푸르트가 예전부터 독일 연방의회의 어떤 개최지거든요. 좀 상징적인 곳이에요. 나중에 이제 2월 혁명 이후에는 여기에서 이제 자유주의자 모여가지고 프랑크푸르트 회의를 개최하죠. 근데 하여튼 7월 혁명 이후에도 한번 여기를 점령했지만 실패했다. 네. 자, 이탈리아를 보죠. 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카르보니라는 중심으로 교황령에서 혁명을 봉기를 해요. 그렇지만 오스트리아군에 의해서 진압됐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이탈리아당이 결성했죠. 청년 이탈리아당이 결성을 했고 이때 이제 2월 혁명 때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죠. 이건 2월 혁명 때좀 얘기할 텐데, 예. 자, 로마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로마 공화국을 만들고 2월 혁명 때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폴란드에서도 독립운동이 있는데, 폴란드의 독립운동은 좀 약간 이제 그 특권계급들의 어떤 정치회복 운동 측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망했던 역사적인 폴란드 왕국을 복원하고자 이렇게 도모를 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농민들에게 큰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왜냐면 결정적으로 농민이 원하는 토지개혁 같은 것들이 없어. 결국에는 러시아군에 의해서 진압됐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뭐 1차 선거법 개정? 이런 것들이 이제 7억 명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뭐 이것도 이게 7억 명의 영향을 받았는지, 뭐 자유주의 영향을 받았는지, 영국 국내에, 그건 정확하지 못하는데 보통 교과서에서는 되게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여기 집어넣고요. 자, 그러면 7억 명의 이제 한계를 보면, 프랑스로부터 지원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지원이 없었다는 거. 근데 제 입장을 볼땐 프랑스에서 7억 명을 영향을 받아 봉기했다고 해서 지원할 의무는 없을 것 같아요, 프랑스가. 예. 자, 일단 그러고 있고, 특히 이제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실패했어. 그왜 그러냐면 서유럽 같은 경우 온건한 자유주의를 이제 자치 내에서 시민사회나 정치권에서 수용을 했지만, 일단은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자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이제 한다면 또 군대 파견해서 또 진압을 했어. 예. 그래서 이제 서유럽과 동유럽 간의 어떤 격차가 확대됐다. 그건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동유럽은 그 서유럽과 달리 자유주의가 널리 확산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로 소수의 지식인들이나 문화인, 대학생들만 퍼졌을 뿐 민중 속에는 넓게 빡 깊게 뿌리박지 못했다는 거, 넓고 깊게. 이게 이제 확산이 된 것은 언제 때냐면 2월 혁명 때요. 2월 혁명 이후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경제적 후진성 때문에 부르주아 세력들이 이제 뭐냐 중산계급들이 성장이 늦었다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는 산업혁명이 하지 않은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동유럽 같은 경우에 산업혁명 한 거는 이제 나중에 19세기 이제 중후반 때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이제 초반 때니까 좀 약간 시간적 거리가 있죠. 참고로 요때 동유럽은 안에는 독일도 포함돼요. 독일도. 근데 요번에 이제 최근엔 독일은 서유럽으로 포함됐는데, 여기 동유럽에서 그 당시 동유럽의 범위에는 독일도 포함된다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7월혁명의 영향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한번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프랑스의 이제 2월혁명으로 넘어가죠. 자, 2월혁명은 기출문제에 한두 문제 나왔죠. 그래서 7월혁명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그리고 2월혁명의 과정, 그리고 그 영향,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2월혁명은 1848년에 일어났고요. 7월혁명과 달리 자유주의자와 함께 누구도 같이 참여했죠? 사회주의자도 같이 참여했어. 예.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같이 참여했다. 예.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런 부르주아 계층과 사회주의자, 노동자 계층들이 협력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회주의자들의 가격성 때문에 이런 어떤 중상층들의 반발, 위기의식 이런 것 때문에 좀 사회주의를 점점 배제하면서 탄압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2월혁명 이전에 그 무슨 일이 있었냐, 프랑스에. 그러니까 7월혁명과 2월혁명 중간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나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사회주의도 확산되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도 이제 증가하게 되죠. 이런 이제 사회적 분위기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2월혁명에 같이 참여했던 것은 이런 산업혁명의 배경 때문에 하고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이제 7월 왕정에 이제 왕정에 대한 불만을 볼게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7월 왕정이 점점 보수화되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선거권인데, 선거권이 이제 확대됐긴 했죠. 근데 아직까지 모자라. 그래서 선거권이 주로 명사층 계층 있죠. 은행가, 대상공업자, 일부 분홍이 한정되어 있고요.
전체 인구의 0.6%인 16만밖에 안 돼요. 자, 거기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그런 혁명세력들, 그러니까 이제 공화적 혁명세력, 수공업자들이나 소시민들이 이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1830년에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산업혁명은 명사들이 지배하는 친일왕정에 대한 불만을 고조시켰다. 그 다음에 산업혁명 증가한 노동자들은 사회주의 사상 영향받아서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친일왕정의 정치는 보수적이고 노동자에 대한 반단체법을 제정한 등 억압적이었다. 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런 과정에서 그 외교 정책 또한 영국과 러시아의 뒤쫓는 소극적이었고 새로운 시장을 확대시키려는 신흥 산업 자본가들에게 상당히 실망시켰죠. 예. 자, 그런 와중에 결정적인 이제 경제적인 어떤 타격을 받게 되는데 이 당시 이제 이월혁명 이전에 농사가 황작이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그 당시 농사의 황작이 일어나서 공급에 영향을 미치죠. 그 농산물 공급에. 그래서 경제 위기가 뭐냐면 닥치게 되고, 대량 실업과 도산이 소출되죠. 자, 이런 불만은 이제 뭘로 연결되냐면, 보수적인 기조 내각의 사인과 선거권 확대 요구야. 그래서 원래 기조는 친월혁명 때 주도를 해가지고 이제 했던 자유주의자인데, 요때 이월혁명 때 이제 보수주의자가 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선거권 확대의 요구는 아까 이제 친월혁명하고 동일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친월혁명이나 이월혁명의 어떤 요구사항 중에 공통점이 뭐냐면 선거권 확대야. 그래서 이제 학생 노동자 중심으로 시위운동이 벌어지고 다음날 그 당시 그 소상공인과 그다음 수공업자들까지 합세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내각에서는 집회를 금지시키고 만약 탄압을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학생과 노동자 시위 운동이 더 확산되고요. 기조의 자택이, 그 저택이 이제 습격당하고, 그 과정에서 군대가 이제 발표하면서 충돌하게 되죠. 그리고 혁명군은 그 파리 시청을 점령하고요. 그 루이 필립이 왕위에 물러나면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죠. 자, 그러면 친월혁명이 이제 성공하게 되는데, 자, 그럼 임시정부를 볼게요. 여기서 이제 임시정부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서기에 읽어보면 임시정부에서는 단일한 임시정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월혁명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그이 공화정 등장 이전에 중간에 가도기의 임시정부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월혁명과 이 공화국 중간 사이에 가도기로서 이제 임시정부가 있었죠. 근데 임시정부가 두 가지가 있어. 1차 임시정부하고 2차 임시정부가 있어요. 자, 1차 임시정부는 부르주아를 중심으로 해갖고 거기에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참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립작업장 같은 것들을 설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너무 과격하게 노니까, 거기에 이제, 뭐냐면 위기심을 느낀 농민들이나 부르주아 계층들, 소시민 계층들이 이제 누굴 뽑아줘요? 온건한 부르주아, 온건한 공화파들을 뽑아보죠. 그러면서 2차에서는, 실제로 부르주아 온건한 공화파 세력들이 실제로 2차 이제 임시정부를 이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국립작업장을 폐지시키고 그 다음에 유골폭동이 일어나니까 진압하고 이런 이제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보죠. 부르주아 출신의 온건파들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노동자 출신의 사회주의자들도 일부 참여했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의 요구로 노동권이 보장되고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가 인정되고,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국립작업장이 설치돼요. 네, 국립작업장이. 그래서 오타네요. 네, 국립작업장이 설치된다. 그 당시 이제 국립작업장을 설치를 요구했던 사람이 루이 블랑이라는 유명한 사회주의자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별 효과는 못 거뒀어요. 예. 네, 그래서, 오히려 수많은 노동자들이 파리 유입을 들어와서 실업 부담을 더 가중을 시켰고요. 그리고 국립작업장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 이제 농민이나 그 당시 농민들은 이제 보수층이 됐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토지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니까. 또 부르주아에게는 이걸 자기 세금을 까먹고 있는
사회주의자들의 어떤 굴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신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기금의 낭비다. 이를 없애라. 자, 이런 상황이었어.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제헌의 선거에 반영이 되죠. 자, 제헌의 선거는 유럽에서 최초의 성년 남자들의 보통 선거야. 이게 유럽 최초의, 거예요. 그래서 선거에서 그 온건 공화파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성년 남자들의 보통 선거는 최초로 시작했는데, 문제는 성년 여자의 보통 선거는 상당히 늦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실시했냐면, 1946년인가요? 제가 이제 1944년인가? 1946년일 거야. 46년인가 그런데, 이때 실시됐어. 왜 실시했냐면, 이제 그때 드골이 이제 대통령이었는데, 사회주의가 확산되니까,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주면, 사회주의자들을 좀 약간, 잠재울 수 있다. 왜냐면 여성들이 좀 안정성을 추구하니까, 그래서 준 거야. 그래서, 성년 남자의 보통 선거는 제일 빨리 좋지만, 여자들의 보통 선거는 제일 늦다. 혁명의 나라, 이 프랑스에서는 좀 약간 이런 측면에서 이중성이 있어요. 예, 이중성이. 그래서 이제 있는데, 하여튼, 요 선거에서, 아까 이제 사회주의자의 부각에 겁을 먹었던, 위기심을 느꼈던, 지주라든지, 그 다음 부르주아 계층들, 소시민들이, 몰풀 던졌죠. 온건계파들에게. 그러면서 2차 임시정부가 구성이 됐는데, 자, 이때 2차 임시정부에서는 사회주의 배제한 채 이제 구성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노동자 사회주의에 반발하고 5월에 위사당이 침입하죠. 그래서 이해상과 새로운 임시정부 수립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임시정부에서는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립작업장을 폐쇄하고요. 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국립작업장을 폐쇄하니까 6월 폭동이 일어난 거야. 그 노동자들 6월 폭동이 일으키죠. 그래서 카메네 장군이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을 하고 이제 해체를 시켜요. 자, 그래서 이제 해체시키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이렇게 이제 진압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제헌의 공화제 헌법을 이제 제정을 하는데 여기에 노동권을 삭제했을 뿐 아니라 보통 선거에 선출된 단원제 이외와 임기 4년 대통령을 이제 행정수반으로 규정된 민주주의 헌법이었다. 그래서 앞에서 이 노동권 자체를 이제 삭제하고 나머지는 상당히 의미 있는 헌법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무명에 누가 당선이 되냐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죠. 예.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근데 하여튼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대통령이 당선인데 이 사람이 그 나폴레옹 3세죠. 나폴레옹 조카예요. 예, 나폴레옹의 후광을 뒤엎고 당선이 된 거야. 예. 그래서 이걸 보나파르타니즘이라고 프랑스판 민족주의라고 하는데, 이건 뒤에 이제 제2공화국 설명할 때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제, 제2공화국이 성립되죠. 참고로, 1공화국은 언제 성립됐죠? 프랑스에서는? 예. 국민공회 때 제1공화국이 만들어지죠. 자, 이율혁명의 특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혁명이야.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노동자 사회주의자들 적극 참여해 사회주의 성격이 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기에는 부유자 계층과 노동자들이 협력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주의자들의 가격성이 드러나면서 사회주의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근데 이거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율혁명의 전반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형성이 이런 혁명의 방향이 다른 데서도 다 보여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또 하나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민족주의나 자유주의 같은 거죠. 민족주의와 자유주의 같은 것들이 그 당시 진보적인 이념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대중화되기 시작해. 그래서 그 당시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가 이제 현실 정치에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가 예전에는 결합이 됐었죠. 근데 이제 분리가 돼. 그래서 예전에는 서로 연결돼 있지만 서로 분리되면서 이제 서로 다른 서로 이제 등을 돌리는 그런 형세를 띠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 성격도 바뀌게 되죠. 그래서 구흥적 민족주의에서 침략적 민족주의로 바뀌죠. 자, 요 관련된 내용 이율혁명 기점으로 민족주의가 확산되고 민족주의 성격 바뀌는 부분은 뒤에 다시 민족주의 할때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2호혁명의 이제 그 뭐냐면 영향을 좀 볼게요. 2호혁명 영향이 예전에 한번 나왔어요. 08년도에. 그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것 같아. 이거는 수능에도 많이 나오고. 자, 먼저 이제 이탈리아를 보죠.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는 2호혁명 때 혁명의 주체가 이제 그세 세력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이제 그 사회당 왕국과 교황, 마치니 청년 이탈리아 당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것은 어디에 영향을 받는 이들은 이제 자유주의 민족주의 영향을 받았죠. 자, 먼저 이제 정치 세력으로서 사회단화가 이제 그 민족 해방을 주도를 하게 돼요. 자, 사회단화 왕국은 피에몬테 왕국이라고 또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사회단화 섬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여기가 위에 이제 나폴레옹 고향인 쿠르시카가 있으면 그 남쪽에 좀 약간 더큰 섬이 있어. 여기가 사르디아야. 그래서 이제 사르디아가 이제 민족해방 성정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이제 보면, 자, 빈에서 이제 혁명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해니까, 빈이라는 건 혁명이라는 건 3월 혁명이죠. 그 당시 이제 전해지고 그 오스트리아 지배했던 그 당시 밀라노에서 혁명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또 베네치아, 그 당시 그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았죠. 베네치아 공화국이 또 수립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소몰들은 그 사회전에서 사회전 중심으로 오스트리아 세력을 완전히 추방하는 민족 해방 성전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때 나폴리와 교황도 지원군을 같이 파견해서 그 당시 사회전을 돕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그 민족적 자유주의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이 사회전화가 너무 급격하게 팽창을 하니까 다른 국가들이 두려움하고 시기심이 막 생기게 된 거야. 특히 이제 교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을 돌리게 되죠. 초국가적인 카톨릭 영도자라는 입장을 내세워서 이제 우리 뭐 이탈리아 민족 통일 우리는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발뺌을 하고 중립을 선언하고, 그리고 나폴리도 지원군을 철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대가 혼자 남은 게된 거죠. 그래서 사회대는 이제 그 당시 오스트리아군과 푸스토차 전투와 노바라 전투에서 오스트리아군과 싸우다가 패배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그때 또 마치니의 청년 이탈리아 공화 이탈리아당이 마치니의 청년 이탈리아당이 노마 공화국을 만들죠. 네, 선포하고 노마를 일시 점령했지만 프랑스 군에 의해서 진압이 돼. 자, 요때 이제 프랑스는 어떤 때냐면 제2공화국 때요. 그러니까 그 당시 루이 나폴레옹이 당선된 때니까 집권할 때죠. 그래서 이제 루이 나폴레옹도 원래 이탈리아 통일 문제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지지하는 입장이었는데, 문제는 이때 이 공화국을 장악했던 정치 세력들이 좀 반동파들이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자유주의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제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여론의 압력을 받고 어떻게 돼요? 네, 여기를 이제 그 프랑스군이 진압을 해갖고 거기 마치니의 노마공화국을 진압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요 과정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이제 3월혁명을 볼게요. 예. 독일의 이제 3월혁명은 그 프랑스의 2월혁명 영향을 받아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중심으로, 프로이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건데, 자, 서부 독일 국가들, 특히 베를린과 빈에서 혁명이 발생됐고요. 그때 이제 그 프로이센 비엔 사세, 프로이센 비엔 사세가 프로이센의 왕이죠. 새로운법을 약속을 하죠. 자유주의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요런 과정에서 이제 했다. 자, 그때 자유주의 정부가 수립을 했는데요. 문제는 그들이 이제 처음에 봉기할 때는 부르주아 수공업자들이 손을 잡고 이제 봉기를 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장부가 수립하고 나서 수공업자들과 결별한 거야. 부르주아 입장 볼 때는 이 수공업자들은 본래 이제 자기보다 좀 계급이 좀 낮고, 약간 이제 뭐 사회주의에서 인정하지 않은 사회주의자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들하고 손을 잡으면 이거 사회주의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과 결별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런 그 3월혁명을 봉기켰던 자유주의와 수공업자들의 어떤 그 갈등, 결별이 후에 이제 다시 프로이센 비엔 사세 같은 이런 왕들에 의해서 뭐냐면 혁명의 성과가 깨지고 다시 그들에 의해서 이제 뭐냐면 정권이 바뀌는 어떤 배경이 돼요. 이게. 자, 하여튼
올해 이제 프랑크푸르트 의회가 구성이 되죠.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대개 이제 프랑크푸르트는 보통 선거로 이제 선출된 독일의 각 연방 대표들이 이 프랑크푸르트에 모여가지고 의회를 구성한 거야. 되게 부르주아 출신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그 독일 연방의 자유주의 개혁과 통일에 대한 논의가 이제 이런데요. 이때 독일 연방이라는 것은 그 전에 비엔나 이후에 만든 독일 연방이 아니라 새로운 독일 연방이야.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논의했던 것은 이제 어떤 거냐. 이게 이제 예전에 기축문에 나왔던 건데요. 요게 이제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 이렇게 내용이 있고 하는데, 요게 좀 내용이 좀 약간 부실해가지고, 잠깐. 제가 다른 게 교재를 이제 사용해가지고, 아니, 제가 다른 그 내용을, 교재를 사용해갖고 좀 할게요. 요거를. 예. 잠시만 화면 좀 전환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의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요 부분은 그 기본 교재가 있어요. 기본 심화 교재 1편의 내용을 가지고 잠깐 설명하고요. 그 관련된 내용을 제가 나중에 이제 보충 자료로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아 보세요. 자,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에서 논의됐던 것이 그 소독일주의와 대독일주의 대립, 그 다음에 공화정과 입헌군주제 대립,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대립했죠. 그리고 소독일주의와 대독일주의 대립에서는 소독일주의가 채택됐고요. 그다음 공화정과 입헌군주제 대립에서 정치체제에서 입헌군주제를 채택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볼게 뭐냐면 소독일주의와 대독일주의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대독일주의라고 이제 하는데 대독일주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와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의 대독일주의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좀 다른 건데요. 뭐가 다르냐면, 자, 그 프랑크푸르트 회의에서 이제 모였던 사람들은 자유주의자이면서 또 민족주의자예요. 이 독일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이 독일 민족주의자들 입장을 볼 때는 그 독일인의 이제 정체성을 어떻게 기준을 잡았냐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독일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라는 걸 이제 기준을 한 거야. 그러니까 독일어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독일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독일어 사용한 사람들이 하나의 통일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들이 갖고 있는 이제 독일 민족주의의 그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입장일 때는 오스트리아도 있죠. 오스트리아 이제 대제국도 이제 그 안에는 독일인도 있고 비독일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를 두 개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독일어권하고 비독일권 나눠가지고 두 개의 제국을 나눈 다음에 주로 어디를 통합을 하냐면 독일어를 사용하는 오스트리아를 통합을 해서 하나 뭉치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초창기 때는 이건 이제 프랑크푸르트의 대독일주의라고 해요. 이거를요. 예. 자, 근데 문제는 오스트리아 황제 입장일 땐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 받아들일 수 없냐? 자, 일단은 오스트리아 황제 입장일 때는 제국 두 개로 나눠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세력이 약해지잖아. 반대를 했던 거고, 이런 프랑크푸르트의 대독일주의를 반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대독일주의를 내세웠어요. 이게 뭐냐면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들 알고 있는 대독일주의가 이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인데,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맹주로 해갖고 중부 유럽에 대독일 연방을 건설하자. 그래서 그 안에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오스트리아니까 다민족 국가니까 비독일어권도 같이 포함됐겠죠. 그리고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초안을 이제 제시했어요. 프랑크푸르트 제국헌법 초안을.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초안을 보면 뭐가 다른가? 다른 건 거의 비슷한데 그 앞부분이 좀 달라요. 거기 보면 사항 부분이 좀 다른데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 자, 독일 제국은 현재까지 독일 영방의 영역을 구성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독일 연방이라는 건 하는 말이 있어요. 독일 연방.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 그 안에 대독일주의는 독일 연방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올 때 이걸 이제 가로쳐 놓고 독일어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제가 독일어 잘 못해서 발음을 잘 못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일단 독일 연방 이렇게 돼 있는데 요때 독일 연방은 어디를 의미하냐? 비엔나 이후에 결성된 독일 연방을 의미해요. 그때 독일 연방 오스트리아의 어떤 다민족 국가 체제 인정하고 거기에 이제 독일 연방을 구성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안을 내니까
당연히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모였던 민족주의자면서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돼? 반대를 하겠지. 그거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어떻게 독일어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독일 민족에 포함돼가지고 독일 독일의 이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냐? 우리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듣고 이제 오스트리아 황제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자기 대표를 다 빼고 이제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오스트리아를 이제 같이 끌어들인 거는 이제 한물 갔죠. 그러니까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어떤 결정하냐? 원래는 소독주의가 이제 소수 의견에 불과했는데 이제 어차피 현실적으로 오스트리아 끌어들이기 힘드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프랑크푸르트 어떤 대독일주의를 버리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소독일주의로 전환을 하죠. 그래갖고 이제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해서 오스트리아를 배제하고 나머지 독일어를 사용한 사람들끼리 합치자. 이게 소독일주의야. 그래서 이에 이제 그 최후로 이제 나타났던 최종적인 프랑크푸르트 제국 그의 헌법에 보면 독일 제국은 현재까지 독일 영국 영역을 구성한다. 위에 소독일주의 방역 내용 있죠. 그때 이제 독일 영방은 대독일주의와 달리 오스트리아의 대독일주의와 달리 뭐냐 이거는 새로운 독일 영방이야. 빈 회의 이후에 결성된 독일 영방이 아니라 새로운 독일 영방을 얘기하고 이때 독일 영방에서는 오스트리아가 배제된 거죠. 예, 요거 차이점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대부분 뭘 썼냐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니까 소독주의다 생각해서 소독주의를 쓴 거야. 근데 보니까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주의. 이게 2점짜리 문제거든요. 그냥 대독주의 쓰면 1점이고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주의 써야 돼. 왜냐하면 대독주의가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 프랑크푸르트 중의 대독주의와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의 대독주의.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주의 써야지 2점 맞았다는 거야. 요거 개론서에도 없어요. 어디 그 이제 전공 교수가 자기 논문에서 낸 거야, 그냥. 자기 그 예전에 독일 대학에서 공부했던 것들을 독일 원문에 있는 걸낸 거예요. 그 이런 걸왜 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참고로, 제국 그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독일에 보면 여러 가지 제국 헌법이 있는데, 제국 헌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요게 제국 헌법은 프랑크푸르트 제국 헌법이에요. 예. 요것도 같이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와서, 내용을 좀 다시 볼게요.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제가.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일단은 헌법은 소독일주의를 이제 채택을 했고, 그래서 프로이센 중심의 소독일주의를 이제 채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치체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뭘로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입헌군주제를 이제 채택해서 그 왕가를 이제 프로이센 왕에게 바쳤어요. 근데 이 프로이센 왕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 왜냐면 프로이센 왕들 입장 올 때는 이거는 뭐냐면 혁명에 성과하고 하기 때문에 혁명 정부가 준 왕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거부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있고 그리고 나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그 의회들 해산을 해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또 헌법을 제정하죠. 이 1850년 그 제국헌법인데요. 요게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 부르주아 융커 지배 아래 종전의 전제 정치를 거부하는 외관상 입헌주의 헌법이다라는 게 특징이죠. 예. 겉으로는 입헌주의지만 실제로는 전제주의 예전에 정치 체제가 그대로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외관상 입헌주의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헌법들 후에 이제 이런 프로이센 헌법들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이런 헌법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흥정헌법이라고 해요. 그 밑에서 이제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헌법이 아니라 그 위에서 황제가 은혜 차원에서 내려진 헌법이야. 예. 그래갖고 요게 흥정헌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그러면 독일의 혁명이 왜 실패를 했냐? 이게 초기에는 이제 수공업자와 부르주아 자유주의가 제휴했지만 혁명 도중에 기존의 지배계가 이제 타협을 했어. 부르주아 계층들이. 그리고 이제 노동자 계층들은 아직 이제 세력이
그렇게 간성하지 않고 소수기 때문에 혁명에 무관심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부르주아들, 자유주의자 입장일 때는, 아니, 그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반동 지배층들의 어떤 그 반감보다는 그 안에서 민족 갈등이 더 했어요. 특히 이제 오스트리아가 더 그런 것들이 심했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봐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를 이제 볼게요. 오스트리아. 자, 오스트리아는 이때 사막혁명이 났죠,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도. 그래서 빈이나 헝가리, 보헤미아 지역에서 거의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났고요. 그때 메테르가 영국에 이제 망명가죠. 그렇지만 반혁명으로 다시 실패를 했다. 이 오스트리아와 관련된 내용은 되게 짤막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심화 규제를 보고 이제 좀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심화 규제 587페이지 펴보세요. 자, 본국에서 이제 그 사막혁명이 일어나니까, 이것이 나중에 이제 오세 지배받고 있었던 헝가리, 체코, 크로아티아 등 여러 이제 뭐냐면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이 이제 독립운동 형태로 나타나요. 먼저 볼 나라가 이제 헝가리인데요. 자, 헝가리는 코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자치권 획득을 이제 하게 되고, 귀족의 면세특권과 농노제를 폐지하죠. 그리고 마자르어를 필수 언어래. 그리고 이걸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그 헝가리 내에서 소수민족도 있어요. 그 소수민족들에게 강요를 하니까 당연히 반발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독립공화국까지 선포를 하는데 오스트리아군에 의해서 곧바로 진압받고요. 그다음에 체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헝가리와 동일한 권리를 요구하고 번 슬라브헤드 소집을 하고 했지만 오스트리아군에서 진압됐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로아타는 여기는 혁명보다는 그 당시 이제 헝가리하고 갈등이 좀 있었어, 마자르족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반혁명 쪽에 서가지고 오스트리아를 지시를 받아 마자르족을 공격을 해요.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다 해체되고 이제 진압당이 되죠. 예, 자, 요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합격자 서브노트 좀 보면, 그럼 이월혁명이 왜 실패했냐? 일단 자유의식을 민중 속에 널리 깊게 뿌리박는 작업이 소홀했고, 헝가리 있어서 편협한 민족주의. 아까 치면 이제 막상 이제 자기들이 자치권을 얻고 하니까, 이들이 이제 헝가리 내의 소수민족들의 어떤 탄압정책을 하죠. 마자르를 필수 언어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반발 이제 불려일으키고, 자, 이런 것들이 자유주의를 성장시켰다. 원래 그 당시에 2월혁명까지는 이제 자유의 민족주의 연합도 했고, 그리고 이 민족주의가 배타적 민족주의가 아니거든요. 부흥적 민족주의. 다른 민족도 인정하는 민족주의인데, 실제로 이런 민족주의가 제대로 안 됐어. 예.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 사회주의 때 이더 가격한 개혁의 성급한 요구는 당시 자유주의 민족주의 분열만 초래했고, 특히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동유럽 같은 게 수공업자들이나, 이 당시 부르주아 세력들이 연합을 했지만, 이 수공업자들이 너무 가격하다 해서 부르주아가 이제 단절했죠.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 부르주아가 서로 연합을 했지만, 이 노동자 계층들이 너무 가격하다 해서 부르주아가 단절했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2월혁명의 실패 원인이었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의의를 이제 볼게요, 의의를. 자. 의의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역사 발전의 추진력이었다. 비록 2월혁명이 실패했다고 해도, 그러니까 2월혁명의 그 영향을 받아서 여러 혁명이 일어나서 그 중에 상당수가 실패했다고 해도, 이거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고, 이거를 계기로 해갖고 자유주의 민족주의가 대중화되기 시작하고, 보수 집단들도 일부 수용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탄압보다 유연하게 발의하는 그런 건데,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민족주의를 수용하죠. 그래서 이 민족주의를 적극적으로 이제 프로이센 같은 나라들에서 보수 정치가 이제 비스마르크에 계속 수용이 돼갖고 이거 독일 통일의 어떤 그 뭐냐면 구심점을 삼죠. 예, 구심점으로. 물론 이제 이때 이제 민족주의는 약간 부흥적 민족주의가 아니다. 침략적 민족주의 성격이 강하지만 그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7월혁명하고 2월혁명의 비교를 좀 볼게요.
7호혁명은 이제 배경을 보면 샤르십스의 보수 반동 정치든지 볼수 있고요. 자, 2호혁명은 산업혁명 진행된 노동자의 세력 확대, 선거권 확대와 연결돼 있다. 7호혁명도 이 선거권 확대도 연결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호혁명 자유주의자, 그 다음에 2호혁명은 노동자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했고, 여기도 이제 빠진 게 뭐냐면 자유주의자도 같이 했죠. 같이 한 거예요. 예. 그다음 7호혁명 이후에는 7호 왕정이 수입됐고요. 2호혁명 2공화국이 수입됐고, 자, 7호혁명의 영향은 이제 벨기에 독립되고 이탈리아, 독일의 자유주의 운동이 실패했고, 폴란드 독립운동이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2호혁명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3호혁명, 빈체제 붕괴시킨 데큰 기여를 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서포트즈 이제 뭐냐면,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예, 인증번호를. 예, 몇 번이냐면, 50번이에요. 50번. 50번. 자, 서포트 인증은 50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좀 쉬었다가, 영국의 개혁 관련된 내용들을 좀또 진행을 할게요.